자, 지금부터 전신의 피로를 푸는 셀프 근막 이완요법 함께 해보실 텐데요. 일단 테니스공 준비하시고요. 하시기 전에 내 자세, 그리고 내 컨디션, 나의 몸 상태를 체크해보는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자, 두 다리를 11자로, 특히 무릎과 두 번째 발가락이 같은 라인이 되도록 바르게 서주세요. 예, 양팔을 몸 옆에 늘어뜨리고요. 어깨에, 목에 긴장을 풀고 계세요. 자, 지금 이 자세에서 마치 내가 기계인 것처럼 머리만, 어깨는 그대로 두시고요. 천천히 오른쪽으로 돌려보실게요. 자, 그리고 벽 쪽에 어느 한 지점이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체크해두세요. 자, 그리고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자, 반대쪽도 가보실게요. 천천히 목을 돌려서 이때 어깨와 몸통이 돌아가지 않도록 목 상태, 목의 긴장감을 느껴보시면서, 네, 그리고 천천히 오세요. 자, 이제는 상체를 한번 숙여보실게요. 상체를 앞으로 숙이셨을 때 손이 바닥에 닿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반동 많이 내려가시려고 지금처럼 움직이시는 게 아니고 목 뒤, 등 뒤, 허리 뒤, 엉덩이 뒤, 그리고 무릎 뒤 어디에 긴장감이 많이 오는지를 느껴보세요. 자, 천천히 올라옵니다. 자, 발을 마사지 하실 텐데요. 테니스 공을 한 발로 밟겠습니다. 자, 먼저 오른발로 테니스 공을 고정시켜 주시고요. 발가락, 특히 발바닥을 마사지하기 위해서 발가락 라인을 이용합니다. 자, 체중의 70% 정도를 실어주시면서 엄지발가락부터 발 라인을 따라서 마치 스펀지에 물을 짜듯이 꾹꾹 눌러주면서 밀어주세요. 자, 세 번째 발가락, 그리고 네 번째 발가락, 체중 이용하고 계시죠? 다섯 번째 발가락. 지금쯤이면 아픈 데가 드러나시기 시작할 거예요. 어? 발바닥 왜 이러지? 어? 여기 좀 뭉친 것 같아. 여기 실뭉치 같은 게 느껴지는데, 이제 그런 느낌이 있으시면 그 부위에 테니스 공을 놓고 지그시 한 10초 정도 눌러줍니다. 지그시 눌러주시면 혈류가 몰리면서 자연스럽게 긴장이 풀리고, 그리고 산소와 혈액 공급이 되면서 영양분이 공급되면서 자연스럽게 재생 효과, 그러니까 딱딱한 근육이 풀어지는 효과를 얻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딱딱한 부위로 이동하셔서 또 지그시 눌러주세요. 굉장히 시원하시죠? 하루 종일 구두 속, 운동화 속에서 꼼짝도 못한 딱딱한 근육 덩어리들을 지금 해방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발바닥 전체를 마사지 해주세요. 특히 평발인지 아닌지 구분하시는 아취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주십니다. 자,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사지를 한 발과 안 한 발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두 발을 처음 위치 11자로 놓고 가만히 서 보세요. 그리고 눈을 한번 감아 보실게요. 자, 어떠세요? 마사지를 했던 오른발은 굉장히 가볍고요. 솜털 위에 있는 것 같으실 거예요. 그리고 반대쪽 발은 굉장히 전봇대처럼 무겁고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묵직하시죠? 예, 천근만근한 다리와 굉장히 가벼운 그런 다리, 이 느낌. 체중에 3kg에서 4kg 정도 빠진 그런 느낌의 차이입니다. 자, 반대쪽도 해보실게요. 자, 이번에 왼발, 엄지발가락 쪽부터 발 라인을 따라서 꾹꾹 눌러줍니다. 꼼꼼하게 두 번째 발가락, 세 번째 발가락, 네 번째 발가락. 집안에 굴러다니는 테니스공이 있다라고 하면, 또는 골프공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발바닥으로 지금 좋은 마사지 도구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발바닥을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경직이 얼마나 풀리고 컨디션이 좋아지는지 바로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딱딱한 부위 느껴지셨죠? 그 부위를 지그시 눌러주세요.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자, 두 번째 딱딱한 부위. 발바닥에 통증 느껴지시죠? 네, 시원하세요? 자, 천천히 전신의 피로감을 풀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몸 전체가 발바닥에 집약되어 있다고도 하죠. 예. 감각신경이 많이 몰려있는 발바닥에 있는 신경을 깨우겠습니다. 자, 두 발을 지금 다 하셨는데요. 11자로 놓고 우리 처음에 테스트했던 그 첫 자세로 돌아갑니다. 자, 어깨를 바르게 하시고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봅니다. 자, 테니스공 마사지 하시기 전보다 훨씬 더 뒤쪽을 보시는, 목이 편안해진, 가동성이 더 향상이 된 거 느껴지시죠? 반대쪽도 해보실게요. 아까보다 훨씬 많이 가시죠? 네,
목이 굉장히 편안해지셨는데요. 지금 이 원리가 이런 거예요. 지금 티셔츠가 이렇게 구겨져 있는데 밑에서 당기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타이트하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목이 뻐근한 줄 알고 만진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부분을 풀어주면 목에 있는 텐션이 가벼워지면서 통증도 개선이 되고 어깨가 가볍다는 거죠. 똑같은 원리로 발바닥을 풀어주면 이렇게 근막 라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목의 기능까지 개선이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자, 이런 원리로 폼 롤러 릴리즈 함께 해보실게요.